텐노들 이렇게 걸어왔고요. 자, 이 길로 가면은 청사포가 나오고, 나는 해월 쪽으로 갑니다. 달맞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해월 쪽 0.3. 청사포 2.0. 자, 문텐로드에서 해월정으로 이동 중입니다. 현재 2km를 이동하였으며 1시간 2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문텐로드에서 해월정으로 이동 중입니다. 저 밑에는 스카이 캡슐이 자리 샀네요. 아니, 나는 해월정이 가까울 줄 알았더만 상당히 먼 거리인데 300m가 이러면, 방금 여성 두 분이 지나갔거든요, 중년에. 술이 역사를 만든다 하면서 지나가네. 참 의미심장한 말이네. 술이 역사를 만든다. 맞아. 틀린 말 아니야. 술이 역사를 만들었어. 네. 지금 와우산을 트레킹 중입니다. 300m가 상당히 먼 거리네요. 문텐로드의 길 입구 2.2, 1.1. 자, 해운대 해수장에서 올라왔죠. 2km, 청사포 1km였네. 밑에 등으로 오니까 그 해월정을 패서버리네. 아, 여기도 안 좋네. 해월정에 들렀다가 다시 끌어놔야 되잖아. 그렇다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내가 저 밑에 길로 안 갈라 그랬거든. 망설이 있는데. 귀차니즘이지만은 걸어왔습니다. 다시 반대로 걸어갈게 또. 그러네. 자, 이게 새천문의 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새천년의 문. 왜 여기를 패스할 수 없나 그러면은, 여기가 와우산 정상이거든요. 햇볕이 막 따끔합니다. 이게 챔버라는 작품이네. 호트의 내부 바다 위에 한 송이 동백꽃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챔버, 꽃의 내부랍니다. 데니스 오펜하임의 마지막 유작이랍니다. 그렇구나. 챔버, 챔버라는 작품. 또 한물의 라이드들이 있네요. 해운대 달맞이길. 자, 와우산 정상이라고 봐야 되죠. 해월정. 달맞이 고개에는 개수나무가 있다. 네, 개수나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해운대 달맞이. 달맞이. 해월정이죠. 자, 와우산 해월정에서 바라본 망망대입니다. 저기 일회편주 개관차 지나가네요. 오늘은 트레킹 하니까 올라갑니다. 여기는 처음 올라갑니다. 자, 해월정에서 바라본 망망대의 바다. 여기는 와우산입니다. 현재 3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2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3km라. 달맞이 놀마당. 24시간 오픈.
얼마지? 차인 얼마당이죠? 얼마지? 얼마당? 대구의 여행지 달맞이길. 아하, 소고기 이쁩니다. 굳이 태종대 태종서 갈 필요가 없어요. 이래 감상하면 되지 뭐. 자, 다음스럽게 피었네요. 현재 청사포 나갑니다. 내년 12월 31일이면 일출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든답니다. 여기 보면 다 수국으로 가꿔놨네. 청사포의 전설입니다. 전설. 이거는 트레킹 하지 않으면은 영상을 못 담는다. 이 자전거도 안 됩니다. 이거는. 청사포의 지리. 1925년에는 8m 되는 고래가 자갈밭으로 올라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달맞이 길가 해월정 12곡도 8km에 달하는 드라이브 코스를 행사했답니다. 12곡도 15곡도